안녕하세요, 뜨락신물입니다. 어제 우리나라에 대명절 중에 추석이겠습니다. 추석. 어제 이제 추석을 보내고 그동안 추석 준비에 차례상 차리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친척 지인들 너무나 바쁜 일상이었습니다. 오늘 다 손님들 돌아가시고 잠시 시간을 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얘네들도 자세히 돌아보면서 아이고 너희들도 물을 줘야 될 낀데 하면서 돌아보고 있는데 너무도 예쁘게 꽃들이 활짝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. 그동안 힘들고 또 바빴고 정신없었던 명절상을 또 차례를 지내면서 지금 또 남아있는 뒷정리도 또 한참 남았죠. 뒷정리도 또 마무리하려고 하면은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한데 잠시 얘네들 보니까 너무도 기쁘고 반갑고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. 싹스러움입니다. 우리 주부님들,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? 잠시나마 얘네들 보면서 또 힐링을 하면서 또 마무리 정리를 또 기분 좋게 끝내고 또 일상생활에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동안 얘네들 지내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소개는 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왕성하게 또 보라색과 흰색과 또 어울리게 또 피어줘가지고 더또 예쁘네요. 더 예뻐서 요 예쁜 마음을 잠시나마 같이 또 공감하면서 감상하면서. 남았는 또 마무리를 명절 짓는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. 오늘 우리 신우가 돌아가면서 우리 애들 고모가 돌아가면서 이 꽃을 보고는 언니 무슨 꽃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예뻐 하면서 감동을 하길래 싹소름이야 하면서. 왜 하나 줄까? 하니까, 정말? 하면서. 그래, 화분 한개 가져가. 하면서. 그래가 안겨줬더니, 너무도 좋아하면서 또 가져갔습니다. 그 차에 실으려니까 우리 신우 남편이, 집에 정신의 꽃인데 또 꽃을 가간다고.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. 아집에! 잔소리 하지 말고. 화분 안 다치게 곱게 갖다 주세요. 하면서 꽃이 많아도 같은 종류가 없으니까 가져가서 잘 모셔다 잘 갖다 주세요. 하면서 했더니 우리 아주배는 궁성궁성 거리면서도 차에 받아서 잘 실어 갔습니다.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가씨 좋아하는 우리 신우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참 나눔이란 이렇게 기쁘고 뿌듯하고 좋은 건 라는 걸 또, 좋은 거라는 걸 또, 새롭게 또, 느꼈습니다. 우리 정원사들이, 정말 힘들게 가꾸고, 이렇게 또, 키워서, 나눔을 하는, 나눔을 하고 나면은, 그 기쁘고, 감동스러운 마음은, 다 똑같을 거예요, 아마.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, 또 키우고, 삽목하고, 원래는 제가, 싹수름 삽목을 좀 많이 했다고, 소개를 해드렸죠. 소개를 해드렸는데, 이 싹수름은 삽목이 너무나 잘 됩니다. 할락하면은 진짜, 식구 늘리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싹수름 부자가 될수 있는 게이 싹수름인데, 제가 한 키워보니까 정말 매력이 많아요. 그 대신에 또 얘네들은, 이렇게 얘네들은 봄부터 계속 조금씩은 피워주고 있었습니다. 조금씩은 피워주고 있었는데
여름 되니까 또 휴면 기간이 있어가지고 잠시 멈췄다가 지금 또 가을이 되고 보니까 왕성하게 지금 피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 뭐 가끔 지나가다가 한 번씩 조금씩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에 날씨 탓에 이렇게 보라색과 흰색이 같이 이렇게 피어주니까 더더욱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두 색깔이 어울려져 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. 예. 그동안 또 명절 준비하신다고 우리 주부님들 모두 고생하시고 또 정리할 일도 남아 있지만은 잠시나마 요 예쁜 싹스러운 꽃을 보시고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도 좀 안타까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힐링 하셔서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에 또 들어가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싹스러움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잠깐이지만은 힐링이 되셨다면 저는 또 고맙고요. 이렇게 또 봐주시니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. 오늘 또 말이 또잘안 나오네. 말이 잘안 되네. 좀 부족한 점이 많아도 이해해 주세요. 이렇게 오늘은 예쁘게 피었는 싹스러움을 영상에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. 꽃님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떠락시물이었습니다.